네. 자, 오늘 월요일 12월 14일입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면 우린 이분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투자의 아이디어 도장을 꽝꽝 찍어주시는 우리 스탬프장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미국장이 열리면 제가 나오는 겁니까? 그럼 휴장이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아니, 휴장 때 쉬시려고요? 아, 휴장 때 제가 쭉 나왔거든요. 네. 네, 사실 뭐 왜냐하면 중국 같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쉰다고 쉬면 안 되겠죠. 아니 뭐 나오기 싫으세요? 그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자꾸 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 장우석 본부장님, 네.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쭉. 그렇죠. 예. 네. 정프로님 나오신다고 하면 무조건 나오죠. 예. 우리 패밀리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장본부장이 기다린 분이 지금 몇 분인데 지금 예. 그런 예. 예. 오늘 날씨가 추워서 예. 건강에 많이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잠깐 헛소리가 좀 나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많이 실수 잠깐 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예.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예. 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맵을 일주일 동안의 맵을 좀 볼 건데요. 네, 일주일 동안 맵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 주 5일 동안의 맵을 보게 되면 네. 일단은 빅5 종목들 아마존 조금 빠지는 모습, 뭐 구글도 약 한 3%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확연하게 녹색은 네. 여기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아우, 디즈니가 디즈니. 일주일 동안 예, 14%가 올라가는 놀라운 상승을 보였고요. 이거는 네. 뭐 디즈니가 이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느낌이죠. 상한가 느낌. 예, 상한가 네. 느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요 기업들. 요 기업들이 존슨 앤 존슨, 화이자 같은 일라 릴리까지 해서 백신 관련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나머지들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에너지가 조금 힘을 쓰다가 못 썼는데요. 엑슨모빌 말고는 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역시 최근에 좀 강세였던 예, 금융주 역시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이번 주는 대체로 다 재미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네. 아, 일단은 주간의 한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우가 0.6% 마이너스였고요. 주간으로 보게 되면 네. S&P 500은 1% 마이너스, 나스닥이 0.7% 마이너스가 되면서 연준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5.3% 상승이고요. S&P 500이 13.4% 상승, 나스닥이 38%가 상승하는 놀라운 흐름을 보였고요. 네. S&P 500이 올해 들어서 30번째 사상 최고치 이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예, 잠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에너지 업종만 1.21%가 올라갔고요. 나머지 10개 업종은 다 빠지는 모습 보여갖고 아까 네.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종목이 좀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야, 나스닥은 근데 예. 작년 대비는 38% 오른 거예요? 예, 38%가 올라서 올해 한 55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제가 네. 오늘 조금 시장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네. 월가에서 특히 주말과 일요일에 네. 조금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오늘 아마 보시면 그런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기사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디즈니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디즈니가 175달러로 지난 금요일 날 역사상 최고치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무려 200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갔고요. 사상 처음 디즈니가 200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네. 가격 인상을 해도 많은 분들이 끊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 픽사 30개 시리즈, 마블 10개 시리즈, 스타워즈 10개 시리즈가 실리기 때문에 이건 진짜 흥행에 대박 칠 거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최근 나왔던 건 인도에서 흥행을 성공했고 이미 네. 디즈니 플러스가 라틴 아메리카 성공하고 있고요. 아시아 등 한국도 내년에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4년이 되면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가 2억 3천, 2억 6천만 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수치를 발표했는데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넷플릭스 능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디즈니의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와. 2024년에 이제 2억 3천에서 2억 6천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4년치를 미리 땡겨올 만큼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갔고요. 네. 의외의 분들이 상당히 의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에 굳이 아동틱한 것도 물론 많지만 네. 볼 게 많은가 봐요. 저는 못 봤지만 상당히 좀 보고 싶은데 내년에 저는 피노키오를 시작을 해서 한번 저도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각각 1달러가 올라갔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 정도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300만 이상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애 있는 집에서는 아 그렇죠. 안 갈 그렇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그 아이들 어릴 때 네. 요즘에 스마트폰 앞에 세워놓고 유튜브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유튜브는 좀 약간의 유의한 게 많으니까 그렇죠. 오늘 디즈니 플러스를 많이 보여줄 거야.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 예. 예. 그래서 일단 300만이면 넷플릭스 능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한국이 300만 나오면 진짜 디즈니는 주가 200달러 가는 것도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닐 걸로 좀 보입니다. 네. 버진 갤럭틱이 사실 이게 우주 그 민간 우주 탐사 회사인데요. 네. 네. 12월 12일 토요일 날 초음속 로켓 비행기를 한번 날렸습니다. 네. 시험 삼아서 날렸는데 알 수 없는 문제를 긴급 복귀하면서 물론 이제 다친 분은 없고요. 복귀하면서 오랜만에 진행했던 실험이 약간 이제 안 되게 더 돌아가는데요. 일단 무산 돌아갔는데 일단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네네. 시간에서 약간은 지금 한 1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원인 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버진 갤럭틱 현재까지도 매출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매출이 제로입니다. 네. 제로인데 이 기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행기에 태우는 사람들 티켓이 네.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600명 이미 고객을 확보했다.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600명을 받아놓고 이분들이 비행기가 뜰 때 되면 네. 1인당 20만 불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2억 한 2천에서 2억 2억 2, 3천 되겠죠. 8천, 예. 예. 그렇죠. 그 정도는 낸다는 건데 물론 떠야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뜰 만한 기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지 않고 있지만 이미 600명의 고객은 기확보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은 25만 달러까지 냈지만 앞으로 구매할 분들은 25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구매하실 분들 표를 구매하라고 했는데 글쎄 이게 좀 뭐 좀 팔릴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2억 8천만 원을 주고 한번 타고 우주여행 갔다 오는 건데 쉽지 않은 거지만 하여간 이 버진 갤럭틱이 뭐 하는 잠깐 갔다 오는 거잖아요, 이거. 예? 잠깐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잠깐 갔다 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왜 설명을 자꾸 드리냐면 네. 버진 갤럭틱 그런 거 하는 기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런 걸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조금 돈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우주여행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없는 분들 타야 되는데 네. 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60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인 모를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작하면 한번 가격을 보겠습니다. 네. 자, 니오가 오늘도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니오. 예, 니오. 네. 좀 안 좋은 모습인데요. 39달러에 6,800만 주를 추가 발행해서 자금 확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돈이 좀 필요해서. 사실 이제 이게 현재 주가보다 낮은 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시간에서 5% 이상 빠지고 있는데 현재 고점 대비 26% 오늘 빠지면 30%가 넘어가는 하락을 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니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주가의 하락이 조금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주들한테 좀 친화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지만 네. 사실 이제 이게 비단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뿐만 아니고 중국에 상장된 많은 기업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자 특히 무상증자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수급이 네. 상당히 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꼬이는 그런 수급을 보여줄 건데 어쨌거나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사실 뭐 최근에 리오토, 샤오펑까지 다 이렇게 물량을 일단 자금 확보를 해서 주식을 신주 발행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샤오펑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라갔고. 샤오펑은 조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도이치뱅크에서 네. 상당히 좀 생산이 잘 될 것 같다 얘기하면서요. 58달러 제시하면서 매수기간을 제시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니오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가 주식을 추가 발행하면서 네. 주가 좀 밀리고 있다는 거. 아 이거 주사가 좀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면 또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봐줘 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올라간다 싶으면 유상증자하고. 이게
일각에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 야, 뭐냐, 이게. 테슬라는 50억 달러 해도 다 올라가두만. 왜 니온은 왜 빠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글쎄요. 그거는 뭐, 이제 테슬라하고 니오를 비교해보면, 테슬라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네. 한국에 또 8조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좀 다 비교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랑 이거랑.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물론 따라하지 않았겠죠. 그 테슬라를 보면서 우리 다 한번 네. 시작 한번 해볼까? 하면 이제 그런 게 아니지만 하여간 뭐 계획에 따라서 한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기사만 제가 일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이자하고 바이온테크의 긴급 승인이 이루어져 갖고요. 접종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일단 플러스로 가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이 화이자에 대한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카지노, 크루즈 뭐 다 올라갑니다. 지금 항공주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 코로나 피해주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물론 이제 그게 오늘 지속이 될지 가다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장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수요일날 FOMC 금리 결정하는데 물론 금리는 올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FOMC에 살 수 있는 뭔가 좀 코로나를 위한 어떤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그때 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좀 기사 저기 뭐죠 인터뷰 내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요일날은 모더나 백신 자문위원회 개최가 되는데 화이자가 일단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 모더나도 역시 자문위원회에서 빨리 승인하라는 어떤 그런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금요일날은 역시 이제 물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편입이 되지만 금요일 날 종가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된다. 이제 진짜 당당하게 S&P 500 종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네. 보실 것 같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700억 달러에 빨리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주식을 팔고 테슬라를 매입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지만 부양책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양책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장이 좀 빠질만 하면 부양책을 협의하고 있다. 부양책을 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언제 되냐 하시는데 일단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하여간 부양책의 여부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골드만삭스 백신 보고서가 또 하나 나왔는데 이걸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골드만삭스의 백신 보고서. 네. 이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냐는 보고서인데요. 네. 이 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이 흰색 이 줄이 50%가 맞은 접종한 거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의 모습인데요. 선진국이 이렇게 이 50% 돌파하는 그 날짜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림 보시면 헷갈리시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2021년 3월, 4월 여기 몰려 있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 아, 요때, 우리나라 어디서 우리나라? 예, 요때 50%를 맞는 겁니다. 일단 모든 국가의 현재 목적이 50% 국민한테 접종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내년 3, 4월이면 다 맞는 걸로 돼 있고요. 일본이 좀 늦게 해서 일본 요게 요 하늘색이 일본인데요. 요게 일본은 여름쯤에 50%를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시면 12세 미만의 젊은 우리 아이들은 9월 이후에, 가을 이후에 맞게끔 가장 건강하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옆,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머지 마켓인데 이머지 마켓이 좀 느리거든요. 50% 돌아가는 선이 일단은 여름 이후에 가장 빨리 가는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역시 6월 이후에 50% 접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음 브라질. 브라질은 50% 접종이 한 뭐 가을쯤 초 저기 늦여름 8월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가을 정도. 멕시코 가을 정도. 그 다음에 인도는 이거는 뭐 올해 아니 내년에도 내년에 한 겨울쯤? 네. 아니, 우리요, 우리. 한국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예상이 안 되죠. 아. 근데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일부 국가만 나와 있는데 네. 한국은 제가 보기에 내년 봄쯤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급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 다른 사람들 맞는 걸 보고 충분히 뭐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 사실 왠지 방역이 잘 되는 국가들은 네.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보시는 그림 중에서 보게 되면 인도는 내년 겨울이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네. 미국, 영국은 내년 봄이다. 그래서 일단은 50%를 일단 맞고 그 다음에 75%를 통과하면 집단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뭐 희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일단은 뭐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백신 보고서는 내년 봄부터
각각 나라가 다 맞는데 내년 겨울까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접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번 그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록적인 일이 지난주 금요일날 만들어졌는데. 기록적인 일이요? 예. 이게 보시는 이 파란색이 S&P500의 대형주의지 S&P500입니다. 네. 이 빨간색이 중소형주의지의 러셀 2000 지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계속 졌어요. 파란색에 붉은색이 지잖아요. 네. 졌다가 며칠 안 남겨놓고. 야구를 치면 9회 말, 투아웃 9회 말에. 9회, 네.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친 거예요. 러셀 2000이. 그러니까 스파이가 올해 13.54%가 올라갔는데요. 러셀 2000이 15.43%로 일주일 남겨놓고 극적으로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모습은 사실 이제 그 원래는 대형주가 잘 가죠. 중소형주보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코로나에 취약한 게 중소형주가 더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대형주 잘 갔는데 최근에 백신이 만들어진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약간의 러셀 2000이 올라와도 좀 심하게 올라온 게 아니냐, 아닌가. 네, 그 역전할 정도까지. 그러니까 IWM이라는 게 러셀 2000을 추종하는 예, ETF입니다. ETF고. 예,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중소형주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IWM을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SPY 스파이는, 예, 그렇죠. 스파이는 S&P 500.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ETF만 외우시면 지수를 딱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그 격차가 올 여름 보면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그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격전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S&P 500은 약간 천천히 시장이 좀 머물렀고, 네. 그 다음에 IWM이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 그럼 IWM이 사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월가의 어떤 전문가분들이 시장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중소형주 러셀 2000, 이게 아까 말씀드린 IWM인데요. 러셀 2000에 대한 200일 이평선과 이격도를 보통 보고 얘기하는데, 이격도. 네. 그 이동평균선과의 주가의 거리를 보는 건데요. 이격도가 역대급 131%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이게 언제적이냐면, 이때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초에 있었던 더블 딥. 이때 나왔던 거 외에는 처음 찍는 겁니다. 131%는. 아. 그만큼 200을 선에서 주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기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사가 일단 셧다운 퍼머넌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48% 그러니까 중소,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의 48%가 조만간 셧다운 된다, 영원히. 경제 그렇게 어려운데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요. 이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취약해져 갖고 절반 정도가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주식은 계속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형주에 비해서 취약한 중소형주가 이렇게 심하게 올라온 것은 네. 하나의 버블의 징조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그 글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여러분도 아마 이격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잘하시니까. 이격도. 예, 이격도. 아, 기본이죠. 예, 네, 기본이. 우리 정프로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격도. 네. 이격도 모르면서 주식을 그렇죠. 한다? 근데 이제 네. 이 이격도가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코스피 전체 지수도 네. 200일 이평선에서 상당히 이격도가 120%인가 벌어지면서 네. 약간의 그 경고음이 나왔거든요. 아, 그때 나왔던 게 120%인가 그랬는데 이거는 131%니까 훨씬 더 많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좀 더 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거의 120% 넘어갈 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일단 네. 그렇게 이격도가 벌어졌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 요 붉은색이 S&P500에서 팡!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A는 넷플릭스, M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여섯 개 기업을 얘기한 건데, 요 보시면 요게 요 그 S&P500에서 이 팡을 제외하면 지금 이 붉은색 보시면 이게 EPS거든요. EPS가 올해 이 회색 부분이죠. 올라오는 모습이 확 확연하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지수에서도 역시 미국을 빼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데 그 우리가 팡스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식스 네. 보게 되면 요 끝에 보시면 살짝 누웠어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약간 누웠죠. 올라가고 아, 확연하다가 올해 눌러 누운 상태에서 내년으로 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무리 S&P500에서 팡을 뺀 S&P500 지수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주식이 올라오지 않으면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오기 힘든데 지금 실적이 누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연말 내년까지는 아주 확연한 상승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에서 네. 약간 누운 거를 네. 나중에 한번 확대해 갖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누웠습니다. 네. 요것도 역시 하나의 시장이 약간의 경고음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고요. 이것도 하나 보시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 파란색 선이요. 네. 이 파란색이 이익률. 그러니까 이익률은 뭐냐면 매출에서 당기 순이익에 얼마가 나왔는지 보통 보게 되면 이익률이 미국의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한 월드의 어떤 이익률이 얼마냐면 한 9% 보거든요. 이익률이 9%. 근데 이 하얀색이 뭐냐면 PSR, 주가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는지 네. PSR인데 PSR은 옆에 오른쪽에 나오는 건데요. 보통 PSR은 한 1.4%가 나오고 1.4배가 나오거든요. 네. 이익률은 8-9%. PSR은 1.4배가 나오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같이 같은 궤적을 움직이는데 네네. 지금 쑥 올라온 게 보이시죠? 쑥 올라왔네요. 예, 쑥 올라왔죠. 쑥 올라왔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PSR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매출 두 배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매우 높은 예, PSR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하게 우리가 멀티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올라온 그림을 보게 되면 네. 이 간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경고음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몇몇 분들께서 네. 이격도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신가 봐요. 이격도를. 네. 그거는 좀.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 이평선 있잖아요. 이동평균선. 네.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이평선이면 네, 그림 딱 그림 나오잖아요. 예, 그림은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네. 이평선이 완만하게 그리죠. 200일 동안의 주가의 종합 그 평균이니까. 워낙 이제 장기간이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이평선하고 이 주가하고의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각도.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주가 네. 이렇게 올라간 거죠. 얼마나 벌어졌냐 예, 얼마나 벌어졌냐. 이게 네. 지금 31%가 벌어졌다는 거죠. 간격이 얼마나 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네. 됩니다. 이게 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붙어버리는데 그 이게 이격도는 이 이평선에 가만히 있고 주가가 내려온다고 이제 보통 얘기하겠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200일 평균선이 이제 주가를 넘어서면 그때 이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겼다요? 내가 이겼다 그게 네. 이격도 아닐까요? 야, 그렇고 말 되네. 그렇죠. 예. 네. 이격도, 예, 이격도. 내가 이격도?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워낙 제가 네. 너무 이제 침울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약간 분위기를 띄우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시장이라는 게 꼭 주가가 빠져서 그런 조정도 있지만 충분히 옆에 누워서 가는 기간 조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시열 갈 때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갖고 온 것은 네. 지난 주말에과 일요일에 읽었던 어떤 우려에 대한 쭉 내용이다. 간단히 보시면 좋아요. 백신이 보급이 되지만 백신 보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미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이 현금을 축적하고 네. 자사주 매입을 안 하면서 한데 경계하면서 일단은 우리 지주 친화정책이 안 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공화당의 비협조론에서 부양책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달러가 급등하면서 미국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약간의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기업의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네.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요. 그 현재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오늘부터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아무도요? 예, 안에서 식사를 못 합니다. 아예. 아 그럼 배달만 아니 저 뭐 이렇게 그렇죠. 테이크아웃 같은 것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레스토랑을 통한 학진은 네. 1.4%로 굉장히 오늘 나온 보고서예요. 네네.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근데 실제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 미국의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 사교 모임이나 파티에 73%가 거기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 파티를 못 끊는구나. 아니면 여기에는 뭐 종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네. 거죠, 같이. 네네.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그게 대다수에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병원. 아시겠지만 요양병 같은 거. 네네. 7.8%. 그 다음에 학교. 2% 교육자가 1.5%인데 가장 적은 게 레스토랑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뭔가 터지면 식당부터 문을 닫잖아요, 무조건. 가지 말라고 그러고 커피숍도 네, 가지 말라고 네.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레스토랑 주인분들이 네, 힘들어요. 너무 억울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이제 반결 들었는데 이건 저는 여기에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하긴 우리나라도 식당에서 네. 걸렸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식당에서 걸리지 않는데 식당만 계속 지금 뭐 뭔가 뭐 계속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몇 시부터 뭐 영업도 네. 못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진짜 이게 비단 미국 얘기뿐만 아니고 한국까지 포함해서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런 수치는 한번 좀 많은 분들이 아셔갖고 달리 좀 방역을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네. 이 종교시설은 잘못 건들면 또 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이러니까 괜히 좀 억울한 뭐 자영업자들만 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물론 이제 다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이쪽들 힘들게 좀 많이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정부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가장 약자인데 가장 뭐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이 계속 네. 예, 뭔가 좀 강압적 하는 게 뭐만 하면 뭐 네. 자리도 다 못 앉게 하고 뭐 뛰어앉으라고 그러고 의자 다 빼고 영업 몇 시부터 문 닫고 맞습니다. 커피도 못 팔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레스토랑 미국의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 부분들이 네.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네. 이거 약간의 그 이제 폐쇄나 이런 거 할 때 봉사할 때 뭔가 좀 조정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장 시작했으니까 한번 지수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수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화이자에 대한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S&P 500은 0.59% 플러스고요. 다우도 0.65%, 나스닥도 0.67%로 다 조금씩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유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유가가 크루드 오일이 47달러가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조만간 50달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러셀 2000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버진 갤럭틱 한번 좀 주가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모를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서 1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그 실험은 세 번째 실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뭔가 좀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할 때마다 좀 문제가 생겨갖고 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오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니오. 니오요. 니오는 뭐 많이 안 빠집니다. 3%가 빠지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미 샤오펑이 똑같은 회사, 비슷한 회사가 지금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이치뱅크가 워낙 좋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게 반등하는 약간 좀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일 것 같고요. 테슬라 보고 테슬라 2%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테슬라요? 예, 예, 테슬라는 역시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테슬라 대단합니다. 예,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알렉시온 파마시티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알렉시온. 예, 예, 알렉시온. 네. 이게 3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가 아, 인수하죠. 예, 예, 인수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얘가 인수해서 올라간다고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사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정확하게 네. 나왔던 기사를 볼 건데 오늘 알파벳이 발표한 건데요. 오늘 뭐 유튜브, 네. 지메일까지 해서 일부 구글의 서비스가 잠깐 오늘 안 됐습니까? 구글이 네, 오늘 네, 한 8시 예, 9시쯤에 네. 아예 그냥 서비스 자체가 구글 자체가 네, 안 되거나 유튜브도 잘 안 된 네. 일이 많아서 제가 항의 강력하게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떤 문제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그런 문제 있었답니다. 해명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해명을 잘 안 하죠. 얘네들. 보통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소리도 못 내겠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안 되죠. 축발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안 돼?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들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 아, 물론 저희는 전혀 상관없지만. 네. 과거에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면 그냥 네. 계정을 삭제시켜버려요. 그냥. 진짜로. 아, 아니, 네. 저희는 그런. 아,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그런 염려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알렉시온 파마시티컬스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네.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마 이거는 이제 이걸 인수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주가가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가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요. 일단 네. 뭐 지금 일부 아이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고 있는 목표 주가 내리는 거죠. 주가를 네. 내리고 있는데 역시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바이에서 언더퍼품 시장 수익을 하회로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아마 좀 주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버진 갤럭틱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치라고 하고 있는 회사하고 UBS하고 자산관리 부분을 합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네. 될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가요, 이거는 뭐 아무 기사가 아닌데, 테슬라 모델 X하고 모델 S 생산 라인을 12월 24일부터 18일 동안 닫는다고 합니다. 문을. 왜요? 예, 휴가죠, 휴가. 아, 휴? 예. 아, 좋은 소식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일단 네. 시간에서 올라간다. 아, 그래서 올라가나 봐요. 아, 휴가 가는데 올라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만큼 회사가 여유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만큼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죠. 아, 만약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면 안 좋은 거지만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 니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니오가 지금 현재 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규로 상장하는 주식을 39달러에 한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다 해주셨을까요? 네. 네. 자, 오늘도 미국 개장 상황까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미국장 뭐 예측이랄 게 뭐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말까지는 큰일 없겠죠? 네, 뭐 특별한 일정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알아서 이번엔 오늘은 뭐 화이자. 네. 또 주 중반 넘어가면 또 모더나. 계속 그런 식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나오니까. 있는 거고 사실 네.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뭐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시장이 강할 것 같은데 뭐 이 백신 소식 때문에 장은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진다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혹시 지금 장은 네. 부양책이 나올 걸 감안한 장이라서 부양책이 안 나오면 떨어질 수 있는 장이에요? 아니면 부양책 안 될 걸 감안한 장이라 부양책이 나오면 올라갈 장이에요? 아, 부양책이 일부 반영이 돼 있죠. 그러면 네, 만약 부양책이 안 되면 부양책이라는 거 안 된다는 거 없죠. 아, 부양책은 좀 이따 한다. 내일 한다. 그러니까 연말 안에 연말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연말에 무조건 안 되고 네, 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 장우석 본부장님께 이렇게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여쭤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제 대구로 가셔야죠. 가야죠.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요.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따뜻하게 보일러 틀으시고 네.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밤 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장우석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